부모님 조상님을 꿈꿨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꿈이고 나쁜 꿈이진 않습니다. 그 사주팔자를 봐야 합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조상님이 네.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물건을 주면 다 좋은 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아 그건 좋은 거예요. 이번에는 네. 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흔히들 조상님 꿈 하면은 네. 좋은 꿈으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꿈에 조상님이라든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온다면은 네네. 그게 무조건 다 좋은 꿈인 건가요, 선생님? 돌아가신 조상님이 나온 것은 제가 경험에 의해서는 돌아가신 조상님 나오면 뭔가 사람마다 달라요. 꿈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맞는 분도 있어요. 의뢰 매일 꾸시는 조상님 매일 꾸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람은 저희 같은 팔자예요. 살을 많이 쳐줄 필요가 있다. 근데 꿈도 안 꾸는데 갑자기 그냥 느닷없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나오실 때는 부모의 묘자리라든가 좀 이렇게 신상이 관해서 뭔가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그분들 천도제를 시켜줘야 합니다. 한번 조상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한번 이모점을 살펴보십시오. 사업을 하시거나 어떤 투자에 있어서나 고민 중에 있으시다, 어떤 받을 것이 있으시다 할 때는 그 꿈을 꿨을 때는 이제 그 어머님, 아버님 프로즈민에서 그 일이 잘 성사될 수가 있고요. 근데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냥 단지 그냥 아버지, 어머니 보실 때는 아버지가 어떤 조상에 관해서 본인 우환이 좀 끌 수 있는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꿈이에요. 부모님 조상님을 꿈꿨다고 해서 다 그게 좋은 꿈이고 나쁜 꿈이지 않습니다. 그 사주팔자를 봐야 합니다. 같은 부모라고 해서 같은 맥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주팔자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이 돼요. 제가 꾼 부모님 꿈하고 피디님 꾼 부모님 꿈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슬하게 되면 구슬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어떤 거리거리에서 꺾어지는 건 똑같지만 들어오신 루트가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꿈 또한 같은 꿈을 꿨다 할지라도 같은 꿈일 수가 없어요. 나쁜 꿈일 수도 있고요. 좋은 꿈일 수도 있고요. 그걸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궁금하다 하시면 어떤 무속인이나 다니시는 그쪽에 의뢰를 해서 물어보십시오. 반드시 그걸 암시화한 건데 그냥 지나치고 화를 당할 수도 있고 복을 당할 수도 있는데 힘든 시국에서 그런 것 또한 좀 짚고 넘어가시면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좋네요. 네네네. 아, 그럼 이 조사님이 꿈이 나오는 거는 그 네. 당사자의 사주를 좀 들여다봐야지. 네, 봐야죠.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나버리를 좀 봐야 더 정확하게 꿈 해몽할 수 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조상님이 네. 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물건을 주면 다 좋은 꿈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좋은 거예요. 아,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 돌아가신 분이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을 줬다든지 그런 것은 꿈에도 길몽이잖아요. 그쵸, 느껴도. 그런데 네. 갑자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버지 분이 성명하게 계셨다든지 아니면 좀 초췌하게 있으셨다든지 그건 정확하게 묘사 그 꿈의 정확한 묘사가 어떤 상태인지 봐야 합니다. 부모만 등장했다고 들은 게 아니라 부모님 모습과 표정 다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에서 보이셨는지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더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좋은 꿈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위험한 네. 스스로 예. 느낌으로는 와요. 느낌으로. 스스로가 나쁜 꿈이다. 좋은 꿈이 오는데 나쁜 꿈이면 반드시 안 좋거든요. 그때는 반드시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모면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받으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느낌이 안 좋거나 쎄하면은 반드시 의뢰를 해서 왜 조상님 보였는지 부모님 보였는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